여자한테 외칠게요. 당신이 멋지. 당신이 당신이 멋집니다. 멋집니다. 당신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존감 박수 아니면 무슨 박수라고요? 당신이 박수입니다. 이거 자존감 박수 레크레이션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앞에서 분위기 띄울 때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잘 따라하세요. 어르신들도 잘 따라하시고 주부님들도 잘 따라하시고 어린 아이들도 잘 따라.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배우셨나요? 아니요. 안 배우셨죠? 어 다행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요 무릎 꿇고 하시는 거예요. 무릎 두 번, 턱뼈 두 번 하시고 자 어떻게 하시냐? 당당하게 살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한번 당당하게 살자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아 당당하게 살자. 잘했어요. 자 우리 1번만 무릎 두 번부터 다시 가볼게요. 시작. 잘하고요. 당당하게 살자. 아이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또 신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무릎 두 번.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운동을 해줄 거예요.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도 한번 무릎 두번부터 가볼게요. 시작. 뭐라고? 신나게 살자. 아주 좋아요. 신나게 살자. 아주 좋아요. 두 번씩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맞아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자 무릎 두 번, 손가락 두 번. 최고라고 제스처를 해주고 멋지게 살자 하나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아왔어요. 자 마지막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어떻게 사느냐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옆 사람한테 외쳐줄게요. 젖으면서 삽시다. 젖으면서 삽시다. 젖으면서 삽시다.